연말을 맞아 밝은 사회 국제클럽 하와이 지부가 오늘 한인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밝은 사회 국제클럽 하와이 지부가 오늘 오전 릴리아에 위치한 한인 양로원을 방문해 금일봉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8년째 한인 양로원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외롭게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연말 연시에 또 더욱더 쓸쓸할 것 같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그만 선물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금일봉을 그래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삼실 한인 양로원 원장은 한인 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자칫하면 소외되기 쉽고 또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직까지 방문해 주시겠다고 연락 오신 단체에는 없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 올해에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